근데 이 9라는 숫자는 제가 신점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금전을 꽉 잡아주는 뱅크, 은행, 저금통, 통장, 금고라는 개념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. 근데 이 9라는 수가 마무리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돈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. 오채연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 선생님. 네, 없지 않습니다. 제가 그분들의 주민번호,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 플러스 집 주소라고 그러죠.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보면, 예를 들어 주민번호다 그러면 현재 잘 살고 있는 뭐 회장님들이라든가, 예를 들면 아니면 옆에 주위에 있는 그런 부자들이 보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 숫자가 있어. 근데 그 번호가 내가 쓰고 있는 주민번호지만 내가 선택하는 번호가 아니잖아. 내가 태어나는 순간 그냥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정해져 버린 번호잖아요.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번호야. 그래서 제가 돈이 많이 없는 번호라든가, 나는 죽을 만큼 일만 해도 돈이 안 들어오는 번호라든가, 그런 게 많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번호가 떨어 있잖아, 휴대폰 번호. 이건 내가 노력만 하면 좀 바꿀 수 있거든요. 그 노력을 제가 도와드리죠. 또 플러스 이사 갈 때 집터에 번지수를 보고, 이터에 가면 이제 돈이 더 빠지겠다, 저터로 가면 돈이 붙겠다 해서 제가 권해서 가는 분들이, 그분들이 좀 힘드셨는데 점차적으로 또 많이 나아지시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. 그 수에서 나오는 기운이 있어요. 그 숫자에서. 예를 들어 금전이 빠지는 숫자, 금전이 들어오는 숫자, 그리고 이게 나랑 맞는지도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한테 돈 들어오는 숫자만 너한테 너무 많이 줬어, 너무 많이 알려줬어,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부자 되냐? 아니에요. 밸런스.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.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걸 제가 잘 압니다. 그럼 이게 1부터 10까지 그 숫자 중에 금전운이 있는 숫자가 있을까요? 있죠. 있죠. 금전운이 있는 숫자는 반드시 있어요. 그런데 돈이 들어온 숫자 알려주세요. 알려주면 물론 좋죠.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. 그 숫자만 너무 많이 쓰게 돼도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결코 금전운이 그 사람한테 짠! 하고 나타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고 정확한 밸런스, 본인한테 맞는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쓰는 게 너무 중요해요. 예를 들면 뭐 구주소, 요즘은 뭐 도로명 주소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. 그 주소 속에 제가 보는 터의 숫자가 있어. 어떠한 예를 들면 이제 실례로 이제 제가 대치동에 이제 그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제가 신점으로 봤을 때 너무 숫자가 좋은 이제 빌라가 있는 거예요. 건물들이. 그 부동산님한테 이 건물주는 다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여쭤봤더니 여기는 건물주가 부채도 1도 없고 대출도 10원도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한 번도 뭔가 트러블이 없더라는 말씀을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해주시는 거예요. 다 편해서 이사를 가더라. 다 애들이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더라.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는 거죠. 그 분의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제가 번지수를 다 오픈은 못하고요. 그 갖고 있는 번지수의 수를 하나만 딱 말씀을 드려볼게요. 맛보기로. 그분의 번지수에 9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요. 근데 이 9라는 숫자는 제가 신점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금전을 꽉 잡아주는 뱅크, 은행, 저금통, 통장, 금고라는 개념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.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계신 건물에 구가 반드시 들어있어요. 근데 이 구라는 수가 마무리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돈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은 돈이 새지 않는다, 대출이 10원도 없다 라는 거죠. 1이라는 숫자나 이제 0이라는 숫자는 앞에 뒤에 어떤 숫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, 1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외로운 숫자거든요. 외로운 숫자야. 그러니까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오셨는데 나이도 꽤 한 50까지 다 가까이 되신 분이야. 40대 후반인데 모태솔로인 거예요.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보셨대 이분이. 근데 제가 주민번호를 여쭤봤어.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외로운 숫자가 쫙 있더라는 거죠. 그분이 50 가까이 될 동안 연애도 한 번 못 해봤다, 얼굴이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자살 생각도 하셨다는 거죠. 왜냐면 그 숫자가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 숫자가 많았고 그거를 좀 보완해주는 숫자로 제가 전화번호랑 차번호를 조금 이렇게 노력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보세요 해서 도와드린 거죠.
이제 이 무속이라는 게 신앙이잖아요. 근데 신앙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보니 이게 꼭 정답입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. 왜?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. 법조항에 있는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되 내 마음의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고 맹신하시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그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저희 고춘자 신어머니의 사랑과 덕분으로 제가 어머니 채널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는 강남 대치동에서 신령님의 신당을 모시고 있는 최재남 제자고요.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고춘자 신어머님 채널에 또 찾아올 거고요. 그때 또 더 좋은 말씀 드리도록 제가 노력할 거고요. 저희 대치동 우리 신령님 신당에 다들 많이들 놀러오세요. 감사합니다.